자, 비교문 풀이 하겠습니다. 쉬웠나요? 응?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생각보다 괜찮았다. 100건은 너무 키가 낮다니까요. 그렇습니까? 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 대한 얘기. 기초 중에 기초죠. 비교 표현에서. 그래서 연결이 바르지 못한 거 일단 뭐 쭉 보니까 뭐 short, shorter, shortest, close, closer, closest, lazy, lazier, laziest, bad, worse, worst, little, less, least가 있는데 답은 3번. 3번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돼? lazy, lazy, 아이고야, lazier, 그다음에 lazyest죠. 나머지 애들 bad, worse, worst 있으면 bad 밑에 뭐 쓸래? 알 씁니까? 일. 그쵸? 그러면 little, less, least가 있으면 얘 반대말 시리즈 한번 쭉 써볼까? 반대말 시리즈? many. 그렇지. many, more, most 쓰면 되겠고. 그럼 many 밑에 괄호하고 much도 쓰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가장 기본적인 게 1번이죠. er이나 est. 그 다음에 E가 있는 경우가 2번이네요. E가 있을 때는 R, 그 다음에 ST 붙인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엔 자 플러스 Y죠. 자음 플러스 Y인 경우에는 Y를 I로 고쳐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고요. 그 다음 불규칙. 뭐 불규칙 하면 또 생각나는 거 뭐 있을까요? Good, Better, Best도 있고. 그 다음에 혹시 이 친구 생각 안 나요? Far 하고 나서 뭐 쓸까? 혹시 이걸 쓰지도 않겠지. 이거 말고 뭐예요? farther죠. 근데 farther 밑에 뭐 하나 써야 될 것 같지 않아? you. 그렇죠. further도 써야 되겠죠. further. 그 다음에 far distance 쓰고 그 다음에 far distance도 써야 되겠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 얘가 요렇게 가면 무슨 뜻이고 먼, 더 먼, 가장 먼이고, 그쵸? 요렇게 가면 심한, 대단한, 엄청난, 더한, 가장 어떠어떠한, 가장 심한, 가장 뭐 가장 강력한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far라는 단어가 거리적인 표현도 있고 정도의 표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된다라는 것도 기억들 아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주세요. 그러니까 빅이 다양한 형태로 쭉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일단 완성시키면 a tiger is bigger than a cat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4번 같은 경우에 눈에 띄는 게 바로 얘를 써서 틀렸는데요. 더는 원래는 최상급이랑 근데 혹시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요? 더, more, 더 better 이런 것도 혹시 배웠죠? 그래서 the more the better가 뭔 뜻이었더라? 많을수록 더 좋다. 됐습니까? 이건 더비죠. 그러니까 원래 더는 더 뒤에 최상급 오는 게 이거는 특이해서 그래서 더비라고 배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 몇 개를 비교하고 있어? 두 개를 비교하고 있죠. 두 개를 비교할 수 없는 게 바로 무슨 급 표현입니까? 최상급 표현이죠. 셋 이상을 비교할 때 쓸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이거 읽으면 뭐예요? 엘버트 아인슈타인이죠. 그렇죠. 엘버트 아인슈타인. 뭐 잘 아는 아저씨죠? 그렇죠. 그러면 완성시켜 볼까요? 엘버트 아인슈타인 was the most intelligent person in history.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intelligent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 비슷한 거 S로 시작하는 뭐가 있어요? smart. 그렇죠. smart겠죠. 됐습니까? intelligent의 뜻은 그래서 뭐든가요? 지적인, 똑똑한 이런 뜻이죠. 지능이 뛰어난 intelligent. 됐습니까? 그러면 intelligent가 이런 뜻이면 intelligence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intelligence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지능이겠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인텔리전스의 품사는 그럼 뭐다? 명사란 말이죠. 인텔리전트는 형용사고요. 혹시 디퍼런트가 뭐죠? 디퍼런트. 디퍼런트의 뜻은 다른이죠. 그러면 디퍼런스는 뭘까? 다름이겠죠. 차이점. 명사, 형용사. different, difference, intelligent, intelligence. 이제 이런 단어들도 슬슬 알아가셔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n history. in history의 뜻은 뭐고? 역사상.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이다? 좀 where스럽긴 한데, 사실 where는 아니지만 하여튼. 어쨌든 in 뒤에 무슨 명사? 단수명사 왔고, 그래서 in 뒤에 단수명사나 of 플러스 복수명사나 이런 것들은 이와 같은 최상급 표현이죠. Albert Einstein was the most intelligent person. 가장 지적인 사람이었다. 역사상.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Maybe. 누가다? He plays tennis as well as the famous player.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maybe 바꿔 쓸 수 있는 거 많이 만나봤죠. 그쵸? maybe 뜻이 뭐예요? 아마도. 이거 he may be a doctor 할 때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놈인 거 아시죠? 됐습니까? 이건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고, 이건 무슨 뜻을 가진? 아마도 라는 뜻을 가진 무슨 시? 어찌시죠? 같은 말은 뭐였더라? 아마도 라는 뜻은 다른 말. 오래간만에 또 만나봐야죠. 그쵸? 아이고야. 뭐예요 이거? perhaps. 그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뭐예요? probably. 아마도. 됐습니까? 뭔가 추측할 때 쓰는 부사입니다. 추측할 때 쓰는 조동사고요. 추측할 때 쓰는 부사들. maybe, perhaps, probably, 아마도. She plays tennis. 그녀가 테니스 친다. 어찌 친다? As well as the famous player. 그 유명한 선수만큼 잘. 됐습니까? 그래서 몇 명을 비교하고 있고? 두 명을 비교하고 있고. 무슨 급 비교다? 원급 비교죠. 그래서 비교급 비교와 원급 비교는 둘을 비교하고, 최상급 비교는 셋 이상을 비교할 때 쓴다라는 거 배우셨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 참, 여기에 so 돼 안 돼 이거? 왜 안 돼? not이 없죠. 아이고 또 가시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이번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뭐 sunrises are as beautiful as sunsets 있고요. 그 다음에 얘 어떻게 읽어요? recipe죠. my recipe for cheesecake 뭐 이렇게 하고 있네요. my recipe for cheesecake is better than your recipe. 근데 recipe란 말 또 쓸 필요 없잖아 그냥. your recipe 대신에 뭐 쓰면 돼? 그렇죠. yours 쓰면 될걸. my recipe for cheesecake is better than yours.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sunrise의 뜻이 뭘 것 같아요? 태양빛이다. 햇빛이다. 그럼 sunset은? 오케이. 그렇죠. 이거 석양, 노을이죠. 그렇죠. 석양, 노을. 그러면 해, 뭐 활력이야? 해, 해질력이죠. 그러면 여기에 sunrise는 뭐랑 뭐랑 합쳤어? sun이랑 rise랑 합쳤고, rise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sunrise가 뭐겠어? 일출이죠, 일출. 그렇습니까? 뭐 햇빛은 무슨 햇빛이야? 그렇습니까? rise 올라가다, 태양하고 올라가다 합치면 또 태양이 올라가는 거니까 일출이겠죠. 그럼 이 문장의 해석은 sunrises are as beautiful as sunsets. 일출은 뭐만큼 아름답다? 일몰만큼, 석양만큼 아름답다. 해 뜨는 건 해지는 것만큼 아름다워. 됐습니까? 그래서 as 원급 as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를 위한 뭐가? 치즈케이크를 만들기 위한 나의 조리법이 더 낫다. 뭐보다? 너의 조리법보다 내게 더 맛있게 만드는 거야. 백종원이 하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뭔가 틀렸습니다. 골라보세요. 그럼 번갈아 가면서 읽고 혹시 뭐 틀린 거 만난 사람은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면 되겠네요. 6번에 1번 지인이
A butterfly is much bigger than a fly. 여기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사람이 뭘 의도로 출제했을 거다라고 형광펜 칠하면 much만 하면 안 되고 much bigger 이거겠죠. 됐습니까? 그걸 제대로 표현했습니까? 그쵸? 그럼 좀 이따가 남아있는 네 명을 소환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안 되는 놈 두 놈하고 됐습니까? X인 두라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승빈이가 해보자. So ride twice faster than her brother. 의 뜻은 뭐고? 그녀의 같죠, 그렇죠. 아. 좀 이따가 뭐 할 것 같아요? 여기다 요렇게 해놓고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 얘기하자라는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무슨 비교라고 배웠습니까? 얘 때문에 뭐라고 배웠습니까? 배수사 비교라고 배웠죠. 몇 배 더 어떤? 됐습니까? 소라는 her brother보다 twice 하게 faster 하다, 두 배 더 빠르다. 됐습니까? 오케이, 두 배나 더 빨라? 됐습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her brother가 100m를 20초에 뛴다 그러면 소라는 10초 만에 뛴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뭐 10초 만에 뛰면 거의 뭐 올림픽 출전해도 되겠는데. 오케이, 계속해서 3번 지민이가 하면 되겠네. 나이츠 get okay, 이렇게 night get short and short in summer 이렇게 okay, 무슨 뜻이겠어요? 밤이 점점 짧아진다 여름에. 그래서 요 옆에다가 제목을 이게 뭔가 제목이 있겠죠, 그쵸? 우리 포커스마다 제목이 있으니까, 그쵸? 이 포커스의 제목은 뭐예요? 그렇죠. 비교급 앤드 비교급이니까 이렇게 고치면 안 되고 어떻게 고쳐야 되겠어요? Night grow shorter and shorter 이렇게 고쳐야죠. 오케이. 그리고 뭐라고 쓰겠다 여기다가 이런 그림을 그리겠죠. 그렇습니까? 밤이 점점 더 짧아진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get 했어. 그렇죠. 그러면 또 grow 할 거고 be 쓰면 become 쓸 거고 t 쓰면 turn 쓸 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뭐 대신 쓸 수 있는 애들 비동사 대신 쓸 수 있는 거 점점 뭐뭐해 간다. get 어떤 grow 어떤 become 어떤 turn 어떤 turn yellow 노랗게 변해 간다는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머진 건 맞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4번 승빈. Once at a smaller box is a better TV. 계속하면 작은 박스가 박스가 The smaller the box is the better it is. 점점 작아질수록 오케이. 상자가 더 작을수록 더 좋다. 자기가 필요한 건 큰 박스가 아니고 뭐다? 작은 박스다. 오케이. 그럼 좀 이따가 요거는 는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승빈이가 해줄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5번 지민. 'No country is larger than Russia in the world.' 예, 뜻은 그렇죠. 러시아보다 더 큰 나라는 없다. 됐습니까? 그럼 얘는 는 하고 1, 2, 3, 4 정도 하면 되겠죠? 그렇잖아. 맞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A butterfly is much bigger than a fly.' 예, 뜻은 얘가 해석 안 하잖아. 나비가 버클스러워. 잘난다.
그쵸. fly. 하나의 날다죠, 그쵸. 하나의 날다. 그쵸. then a fly. 하나의 날다보다. 이런 얘기죠, 그쵸. 야, 이 fly 앞에 어가 붙었는데 이게 날다겠냐? 어? 어휴, 여기서 fly 무슨 뜻이에요? 파리죠. 오케이, okay, a butterfly is bigger than a fly의 뜻은 나비가 훨씬 더 크다. 뭐보다? 파리보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네 명 불러주세요. Much bigger, 뭐 even bigger, still bigger, far bigger, a lot bigger 이런 것도 있죠. 안 되는 애는 so랑 very. 원급은 so good이죠. So big, very big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소라 is twice faster than her brother는 뭐하고 같아요? 소라 is twice, 그렇지, as fast as her brother. 됐습니까? 배수사 비교는 이렇게 비교급 비교로 해도 되고 원급 비교로 해도 똑같은 의미가 전달된다. 두 배 더 빠르다, 두 배만큼 빠르다, 같은 얘기니까. 오케이, 그래서 4번 The smaller the box is, the better it is 이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뭐다? 충분히 해줘야지 하기로 했잖아. 오케이, 상자가 더 작을수록 그 상자가 더 좋다란 말은 만약 상자가 더 작다면 그것이 더 좋습니다. 이거 혹시 아닌가요? 어? 가르쳐 주면 뭐합니까? 복습을 해서 익혀야죠. 그래서 같은 표현이 뭐다? If the box is smaller. If the box is smaller. 쉼표. 그 the box is. 너 box 안만 길어봤자 했네. It is the better. 여기도 더 넣지 왜? If the box is the smaller, it is the better.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그쵸나? 여기 더 있었는데 왜 더가 갑자기 없었어 이거? 더 있는데 왜? 여기도 더 있잖아. 그러니까 if the box is the smaller, it is the better.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해야 되긴 뭘 이렇게 해야 돼? 어? 없어져야 된다고. 돈은 원래 뭘 따라다닌다 했어. 근데 지금 여기는 왜 있어? 뭔가 이상하기 때문에, 특별한 표현이기 때문에 돈을 넣었다고. 돈을 넣는 대신에 뭐까지 안 쓸 수 있다 했어? 접속사까지 안 쓸 수 있다 했어.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 지금 주어 동사 몇 번 나와? 두 번 나와. 주어 동사 두 번 나오는데 쉼표로 연결하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해? 근데 왜 없어? 특별한 표현이라서. 어? 근데 지금 이렇게 바꾸면서 if라는 뭐가 등장했어? 접속사가 등장해서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뀌었다고. 일반적인 표현인데 더를 여기다 왜 넣었나? 응? 처음 봅니까 이런 거? 오케이.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됩니까? 하나하나 다 알려줘. 내가 잘못했네. 내가 듣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No country is larger than Russia in the world는 러시아로 시작해봅시다. 가장 일반적인 표현. Russia is the largest in the world 하면 되겠죠. 최상급 표현으로 최상급 in the world. Russia is the largest in the world.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이번에 larger가 들어가 있는 거 해볼까? larger. 그래서 larger가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러시아로 시작하고요. 오케이, 그럼 러시아 is larger than any other countries야, country in the world. Russia is larger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이런 것들 배웠죠. 이외에도 뭐 요거 그대로 요런 스타일 그대로 가는데 원급 비교하면 no country is as large as Russia in the world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칼지아랍니다. 그래서 누가? 어디서? 오케이, 어디서가 나오는 순간 요런 게 있을 거라는 예상이 들죠. 그렇습니까? 뭐뭐들 중에서 또는 어디에서 이런 거 최상급 표현이죠.
그래서 가장 얇은 책들 중 하나래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딱 쓰고 조심하자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답은 몇 번입니까? This is one of the thinnest books in the bookstor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one of the 무슨 급? 최상급. 그 다음에 one of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명사? 무슨 명사. 가장 얇은 책들 중 하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8번. 그래서 어떻게 빨리 무엇을 노해주세요? 남겨주세요. 무슨 문? 명령문인데 please로 시작하거나 please가 끝에 있으면 명령문 중에서도 impolitely 한 거야? politely 한 거야? politely 한 거죠. 그렇죠. politely 어찌? ly까지 붙였으니까 정중하게 request 하는 거죠. 됐죠? request 뭐하다? 요청하다. 됐습니까? politely하게 request 하고 있죠. 그럼 그 표현하면 please leave. Leave what? A message. How? As you can. As soon as you can 이라고 하고 어디다가 밑줄 그을 것 같아? You can에다 밑줄 긋고 그 다음에 뭐? Possible. 어? Please leave a message as soon as you can, as soon as possible, as up. As soon as possible 많이 쓰고 이렇게도 많이 쓴다 했죠. As up. Please leave a message as up. 어? 오케이. 그 다음에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라. 그럼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My wallet and Geo smartphone are of almost the same size. 오케이. 그럼 이게 나의 지갑이랑 지오의 스마트폰을 비교하고 있죠. 나의 지갑과 지오의 스마트폰은 are almost the same size. 무슨 뜻일 것 같아? 거의 똑같은 크기다. 됐습니까? almost의 뜻은 뭐고? 거의 이란 뜻이죠. 그래서 같은 말은 뭐다? nearly 하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near 하고 nearly는 이번 추석 때 모이지 않는다 그랬어. near 자기 혼자 어떤 가까운 어찌 가깝게 다 합니다. 됐습니까? Nearly the same size. 거의 같은 크기야. 그러니까 둘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니까 딱 맞는 표현이 무슨 급 비교야? 원급 비교죠. 그러면 같은 표현이 뭐가 되겠다? My wallet is almost as big as Geo's smartphon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크기 비교했습니다. 새 것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고요. 이건 더 크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 뭐 훌륭하다라는 얘기를 갑자기 왜 합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 때 빈칸에 알맞은 거를 써라. I have two hats, you have six hats. 개수 비교죠. 나는 모자 몇 개 갖고 있고 너는 몇 개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너는 갖고 있다 더 많은 모자를. 어? 근데 as I do네요. 그렇죠? 갑자기 무슨 급 비교가 딱 나와있어요. 원급 비교가 나왔네? 그러면 내가 고르려고 했던 게, 고르려고 했던 게 아니고 선택지를 안 보고 그냥 하려고 했던 게, You have more hats than I, than me도 된다 했죠.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없어. 됐습니까? 그리고 개수를 구체적으로 했어. 얘는 2고, 얘는 6이니까, 얘가 얘 되려고 그러면 2가 6 되려고 하면 곱하기 3. 됐습니까? 그래서 답이, 아 이거 딱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배수사 비교고요. 그러면 답이 몇 개일 수 있어? 답이 몇 개일 수 있어? 여기 선택지 안 보고 답이 몇 개일 수 있어? 두 개일 수 있죠. 일단 여기 있는 거대로 답은 뭐나? You have twice, three times as many hats as I do 가 되겠죠. You have three times as many hats as I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버전도 가능하고 어떤 버전도 가능하다. You have three times more hats than I do, than me. 이런 것도 되겠죠. You have three times more hats than I do. 됐습니까? 여기에 do를 보고 뭐라 그러죠?
그렇죠. 대동사죠. 뭐 되시 왔어? As I have 되시 왔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11번으로 가겠습니다. 표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보니까 이제 어떤 동네 이름이 보이죠? 서울, 부산, 대구, 제주. 그 다음 밑에는 뭐가 보여요? 템퍼러처가 보이죠? 템퍼러처가 뭔데? 온도죠. TMPE. 이 정도는 이제 알아두셔야죠. 템퍼러처 같은 단어는. 템페라투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서울은 5도시고 얘 영어로 읽어볼까요? 얘 영어로도 읽을 줄 알아야죠. 5 degrees Celsius. 5 degrees Celsius. 5 degrees Celsius. Celsius는 사람의 이름이고요. 이 사람이 뭐 한 사람일 것 같아? Celsius란 사람. 오, 그렇지. 사람 이름인데.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뭔가 과학자일 것 같죠? 뭐란 과학자일까? 비상과학.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제안한 건 온도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했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안했을까? 물이 얼 때를 0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물이 뭐 할 때를? 끓을 때를 100이라고 해서 이 사이에 눈금을 100개 만들어서 온도를 측정하자라고 얘기한 사람이겠죠. 됐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셀시우스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읽는다고요? 디그리. 얘 복수형이죠. 앞에 5가 있기 때문에. 그래, degrees라고 읽는다고요. 그럼 디그리의 뜻은 도겠죠, 도. 됐습니까? 뭐 디그리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서 많이 만나볼 건데요. 뭐 학위라는 뜻도 있고요. 도라는 뜻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읽었습니까? 5 degrees Celsius니까 얘는 10 degrees Celsius, 12 degrees Celsius, Celsius.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50, 12, 15.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갈수록 어느 쪽이야? 어느 쪽? 이쪽이죠. 됐습니까? 사우스가 뭐예요? 남쪽이죠. 서울. 아 미안. 아 잘못했네요. 얘 때문에 안 되네. 미안합니다. 얘랑 바뀌어 있으면 일로 갈수록 남쪽이네요. 됐습니까? 어쩐지 지민이가 뭐래 선생님 이런 표정이네요. 됐습니까? 가장 북쪽에 있는 게 서울이고요. 그 다음에 대구고요. 그 다음이 부산이고 제일 남쪽에 있는 게 제주도. 됐습니까? 그리고 서울, 그 다음에 대구, 부산, 제주. 근데 좀 특이하죠? 그렇죠? 여기에 5도고 여기에 15도면 그럼 얘는 한 7도고 얘는 한 10도쯤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여기가 대구가 12도고 부산이 10도네. 그렇죠? 아, 좀 대구 덥긴 덥다 그치. 그렇습니까? 가을인 가을이나 봄인 것 같은데도 덥네요. 하여튼 잘 맞는 동네야. 자, 그래서 일치하는 걸 몽땅 다 고르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1번 문장 Seoul is as cool as Busan은 뭔 뜻이고 서울은 부산만큼 서늘하다. 그러면 이 얘가 하는 얘기는 5하고 10이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비슷합니까? 아니야. 그렇죠. 틀렸죠. 됐습니까? 그러면 맞게 고치면 Seoul is not as cool as Busan. 이렇게 하면 서울은 부산만큼 서늘하진 않고 더 따뜻하다는 얘기니까 될 리가 없죠. 그렇지. 그냥 간단하게 뭐야? Seoul is cooler than Busan. 됐습니까? 서울이 부산보다 더 서늘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대구 is warmer than 제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숫자를 쓰면 여기다가 뭐라 쓰고 10이라 쓰고 얘는 15라고 써서 12가 15보다 더 따뜻합니까? 아니죠. 얘를 올바르게 고치고 싶으면 주어를 바꿔주면 되겠죠? 제주 is warmer than 대구. 됐습니까? 제주도가 대구보다 더 따뜻하다. 그 다음에 제주 is the warmest of the four. 일단 하나 둘 셋 넷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맞는 얘기하고 있죠. 제주도가 가장 따뜻하다. Of the four cities. 됐습니까? 네 개의 도시들 중에서 of plus 무슨 명사?
복수명사. 어 선생님 이거 이상해요. 단순데 인스는 인더프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Of the four cities. 네 도시 중에서 제주시, 대구시, 부산시, 서울시 중에 제주 is the warmest. 가장 따뜻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부산 is cooler than any other city 하면 이건 무슨 뜻이야? 부산이 그렇죠. 더 서늘하다. 뭐보다 그 어떤 다른 도시보다. 그럼 결국은 이건 뭘 쓰지 않은 무슨급 표현? 그걸 쓰지 않은 최상급 표현이고요. 얘를 고쳐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서울 is cooler than any other city. 서울 is the coolest. 됐습니까? Of the four. 그렸고요. 서울 is the coolest city of the four. 서울이 가장 따뜻하다. 됐습니까? 아니, 가장 서늘하다 미안. Of the four. 서울 is the coolest city of the four. 얘도 맞죠.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몇 개? 두 개죠. 됐습니까? 서울 is the warmest of the four. 뭐 틀린 거 없고요. 서울 is the coolest city of the four. 예? 답 두 개 맞죠? 예.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사람 이름 나오고요. 미란이, 수미, 미란이? 미란이? 진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나이 읽어보세요. 15. 그 다음에 키 읽어보세요. 155 됐습니까? 나이 키입니다. 하이트란 단어가 나오네요. 됐습니까? 높이란 뜻이죠. 그러면 하이트의 형용사형은 하이겠죠. 눈치채네요. 오케이. 하일리는 그럼 뭐겠어요? 저럴 줄 알았어. 매우라 그랬어. 매우. 자, 니어하고 니얼리 추석 때 안 모이죠? 하이하고 하일리도 아무 관계 없는 애야. 하이가 지 혼자 높은이랑 높게 fly highly야, fly high야. fly high의 뜻은 뭐야? 높게 난다, 높이 난다. 어찌십니다. 여기에 fly high 할 때 high mountain 할 때 high는 형용사, fly high 할 때 high는 동사. 됐습니까? 자 그러면 미란 is as old as 수미 했어. 그러면 뜻은 미란이는 수미만큼 나이가 들었다. 그러면 미란 숫자를 쓰면 여기다가는 뭐라고 쓰고? 15. 15라 쓰고 여기는 16이니까 X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러분 시험지에 왜 이런 게 없는지 모르겠어. 15, 16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그 다음 수미 is as tall as 진주 했어. 그러면 뜻은 수미는 진주만큼 키가 크다. 그럼 숫자 쓰면 되겠네? 150. 150 하고 뭘 할래? X죠. 2cm 얼마 큰데 그치? 됐습니까? 계속해서 수미 is not older than 진주의 뜻은 수미는 진주만큼 나이가 많지는 않다. not older 대신 뭐 써도 돼? 영거를 써도 되겠죠. 비교입니다. 비교. 영은 안 돼. 그러면 수미 is younger than 진주 했고 숫자를 쓰면 수미 밑에는 16, 진주 밑에는 15. 16이 15보다 영겁니까? 됐습니까? 다음 미란 is the tallest of all. 미란이가 키가 제일 크다. 동그라미네요. 그러니까 152하고 155하고 152하고 150 중에서 제일 큰 숫자 뭔지 물어봤네요. 됐습니까? 유치원 문제죠. 그 다음에 진주 is not as old as 미란.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는 하고 승빈이가 해주면 되겠지? 됐습니까? 해줘. 아 지금요? 어 바로 하지 뭐. 미란 is younger than 진주. 미란 is 아니에요. 아니에요? 수학 공식 푸는 거 아니라 그랬지. 말 배우는 거는 그치? 자 뭐라 그랬는지 한번 봐. 진주는 미란이만큼 나이가 들지는 않았다. 진주가 미란이보다 미란이만큼 나이가 안 들었다는 얘기는 누구 나이가 더 많거나 적다는 얘기야? 미란의 나이가 뭐? 더 어떻다? 미란이가 더 나이 많다, 너 나이 적다, 뭔데? 나이 많다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미란 is older than 진주잖아. 어? 너 수학 공식 푸냐? 어? 뜻을 생각해. 야 진주는 미란이만큼 나이가 많진 않아.
어? 진주는 미란이만큼 나이가 많지나. 낯을 배워야 돼. 오히려 좀 나이가 아니 아니 일단 이 문장 자체의 뜻을 보는 거야. 맞고 틀리고를 보는 게 아니고 위에 표랑 관계 없이 됐습니까? 미란이는 아니 진주는 미란이만큼 나이가 많지 않다라는 이 표현 자체는 누가 어리다? 진주가 어리다라는 얘기인 거지. 연거를 굳이 쓰고 싶으면 진주이지 연거된 미란이라고 했었어야 되겠지. 됐습니까? 아 그럼 넌 이 표대로 한 거였어? 모릅니까? 자 그러면 일단 이걸 지우지 말자. 써놓 좀 쉽 이게 어렵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쉽게 표현되면 미란이도 올드 된 진주인데 그럼 숫자 이제 쓰면 되겠네. 그렇죠? 미란이 밑에 뭐라고 쓰고 15라고 쓰고 진주 밑에는 그러면 누가 더 나이가 많거나 적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요렇게 해줘야지 맞는 문장이 되겠죠. 진주 is as old as 미란. 진주는 미란이만큼 나이가 막 들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딘가 뜯어고친 부분이 있으니까 X 표시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가 틀렸으니까 좀 바르게 고쳐달래요.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뭐 틀렸는데 고쳐야 된다. 일단 읽어볼까? 써있는 대로 더 less you eat, more weight, you will lose 하고 그렇죠. 여기다가 갈로하고 뭐라고 쓸래? 그래서 더 비, 더 비죠 이거. 그러니까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더 비, 더 비.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가 결국은 뭘 거고 이렇게 끊기겠죠? 더 적게 네가 먹을수록 더 많은 살을 네가 뺄 것이다. 미안, 루즈네요. 미안. 더 많은 살을, 더 많은 체중을 네가 빼게 될 거다. 사라지게 만들 거다. 그래서 일단 올바르게 고쳐서 이번에 읽으면 되겠네요. 올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그렇죠. The less you eat, the more weight you will lose 하면 될 거고요. 그러면 는 하고 지민이가 해볼까? 예, 맞아? 틀렸어? 어떻게 고쳐줄래? The less you eat, the more weight you will lose. If you eat less, you will lose more weight. 어떻게 고쳐줄까?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뭐라 그랬는데? If you eat less, you will lose more weight. 뭐라고요? You eat less, but you will lose more weight. 야, 한 번은 틀리고 한 번은 맞고 한 번은 틀리고 왜 이러냐? 뭐라고요? You eat less. 뭐라고요? If you eat less, you will lose more weight. 계속 반복시켜야 되나 봐. 뭐라고요? If you eat less, you will lose more weight. 다음번에 또 시킬 테니까 확실하게 이해 좀 하세요.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If you eat less, you will lose more weight. 만약 네가 더 적게 먹는다면. 자, 그래서 이 less는 뭐에 비교급으로 왔습니까? 그렇죠, little이죠. 여기에 little은 little boy 할 때 little이야, little food 할 때 little이야, little food 할 때 little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몇 개를 비교하는 것 같아? 두 개죠. 누가?
새약이 뭐보다 이전 약보다 여기 이걸 넣으란 말이죠. 그렇죠. 훨씬 더 효과적이다. 됐습니까? 완성시키면 더 new medicine is much more effective than the old one. The new medicine is much more effective. Much more effective. Much more effective. 아 여러분 멋있다. 이제 여러분들 effective 같은 단어도 익히는구나. Than the old on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요렇게 하고 뭐라 그러겠어요? Than the old medicine. 됐습니까? 오케이. 동일한 거야? 다른 거야? 종류만 갖고? 종류만 갖고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의 문법 제목이 뭐였냐면 이거였고요. 이렇다고 해서 얘랑 관계 있는 게 아니고 동일한 것이야. 그러니까 정할 정자였어. 정할 정자. 정해지지 않은 어떤 다른 물건 한 개를 얘기할 때 쓰는 나하고 관계 없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much more effective, even more effective, still more, a lot more, far more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effective의 뜻은 효과적인, 효과가 많은 이런 뜻이겠죠. 됐습니까? effective 같은 단어는 이제 알아두셔서 됐습니까? 그래서 세약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가 뭐라고요? The new medicine is much more effectiv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5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문장의 의미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 자, 문장의 의미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묻고 있는데 이과의 제목이 뭐예요? 비교죠. 비교급은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그건 일부야. 오케이. 원급으로 비교할 수도 있고 비교급으로 비교할 수도 있고 최상급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니까 이거 딱 봐도 그렇죠. 최상급이죠. 최상급. 다양한 최상급 표현인 거죠.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거.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1번 Bob is the best player where? In our soccer team. 됐습니까? 그래서 Bob이 가장 훌륭한 선수야. 어디에서? 우리들의 축구팀에서. 이게 가장 기본이죠. 또 친절하게도 가장 기본되는 걸 1번 했어. 오케이. 그러면 No other player in our soccer team is as good as Bob 하면 되겠죠. 그래서 부정주어 원급 비교 뭐뭐만큼 뭐뭐한 사람은 없다. 뭐뭐만큼이죠. 원급 비교가.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 so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이따가 누군가가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No other player in our soccer team is better than Bob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부정주어 비교급 비교의 해석은 아까 전에 만큼이나 훌륭 잘하는 애는 없다였고요. 더 잘하는 애는 없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Bob is better than any other 확인했죠 여기에. 그렇죠? 비교급 than any other any other 단수명사 됐습니까? In our soccer team 우리 축구팀에서 밥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어 같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틀렸고요. 왜 틀렸냐면 Bob is one of the best players in our soccer team은 밥은 우리 축구팀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 둘 중 한 명이다. 됐습니까? 최고는 아니고 최고급에 속한다라고 했으니까 조금 비슷하지만 똑같은 표현이 아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집이다. No other player in our soccer team is so good as Bob. 돼 안 돼? 되죠. 왜 된다? 여기에 있잖아. 됐습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Not any.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문장 속에 뭐가 있으니까? Not이 있으니까. 알고 있었지? 그쵸? 몰랐다 말아 놀아. 됐습니까? 너한테 시킬래다가. 딱 네가 모를 것 같았어. 복습 열심히 하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뭔가 어색한 것을 다고를 해요. 그러면 이거 한 명씩 읽고 해석하고 뭐 읽을 때 어차피 뭐 잘못된 건 잘못되게 읽지 말고 바르게 고쳐서 읽어야죠. 애초에. 오케이. 그래서 1번 준민이 호준? 호준 is very hungry than me. 오케이. 그래서 호준 is very hungry than me. 뜻은? 나보다 매우 배고프다. 그래서 2번 is 뭐라고? is more than
앞에 틀린 곳이 없다?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nervous 하면 긴장된, 불안해하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3번 The dog is as cute as the cat은 개하고 고양이의 귀여운 정도를 비교하는데 만큼이나 귀엽다. 둘 다 비슷하게 귀엽다고 얘기하는 거죠. 개는 고양이만큼 귀엽다. 4번 The sea is deeper than the river. The sea is deeper than the river. 의 뜻은? 바다가 강보다 깊다. 오케이. 바다가 강보다 깊다. 오케이. 그래서 5번 지민 아 지인 She is the most beautiful in her family. 이런 틀린 곳이 없다. 오케이, 맞는 문장이다. 오케이, 그래서 1번과 3번이죠. 그쵸?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되겠어? 될 리가 없죠. 나는 되게 신박한, 되게 뭐랄까,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게 무슨 뜻이야? 나보다라는 말은 뭐 할 때 쓰는 거야 이거? 비교급으로 비교할 때 쓰는 거죠. 어? 근데 이렇게 고치냐 이거? 어? 되게 뭐랄까 그 이렇게 공부하는 것 같아 공부할 때요. 요 이렇게 갖고 막 공부하는 것 같아. 아니 이 문장에 분명히 비교를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원급으로 돌려놓냐? 어? 그러니까 어 그래 베리 뒤에 원급 오는 건 맞아. 어 그래 여기까지 좋아. 호준이 이제 베리 헝그리. 얘가 없으면 네가 고친 게 맞겠지. 어? 승빈아. 어? 이렇게 고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고치라는 거겠냐? 어? 호준이 이제 More hungrier than me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아니야? 어? hungrier 아 얘는 그대로 놔두고 얘를 hungry로 바꾸고 very hungry than me 이렇게 호준 is more hungry than me 호준 is more hungry than me 이렇게 참 희한하다. 어떻게 해서든 답을 피해간다. 온갖 방법을 다 써가지고 그쵸? 답을 피해가고 있어. 신기해. More hungry야? 그럼 hungry의 3단 변신은 hungry, more hungry, most hungry냐? 어? 그러면 angry의 3단 변신은 뭐야? 어? angry, more angry, most angry냐? 어? 프리티의 3단 변신은 뭐냐? 응? 프리티, 프리티어, 프리티스트 아니야? 응?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답만 골라서 피해갈 수가 있지? 호준이 이제 much hungrier than me 아닐 것 같냐 혹시? 어? 헝그리어에 무슨 문제가 있어? 어? 승빈아 정신 좀 차려. 어? 헝그리어가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데 뭘 얘가 뭘 잘못했는데 얘를 뜯어고치는데 어? 헝그리어가 뭘 잘못했는데 앵그리어가 뭘 잘못했는데 프리티어가 뭘 잘못했는데 비거가 뭘 잘못했는데 뭘 빅이야? 정신 차려. 어? 베리 뒤에 비교급이 온 게 지금 틀린 거잖아. 아 그래 그 베리 헝그리 하고 싶어. 그래 그럼 네가 아 좋아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인정하겠어. 베리 헝그리 해놓고 얘 없애야 됩니다 이랬으면 내가 인정하겠어. 어? than me야 than me. big than me 본 적 있어 너? bigger than me 아니야? taller than me고 than이 왔으면 비교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비교급으로. 여태 뭘 배웠니? 신박하다 신박해. 온갖 방법으로 다만 피해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답은 1번 3번인데 틀렸다고 봐야 되겠죠. 저렇게 풀이하면. 그 다음 보기 문장과 뜻이 같은 것은 Coins are heavier than bills.
오케이.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동전이 더 무겁다. 그렇죠. 빌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동전이랑 비교했으니까 빌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지폐겠죠. 지폐. 종이돈. 뭐 빌은 그러면 지폐 말고 무슨 뜻이 있는데요? 라고 묻는다면 계산서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새의 불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Okay, coins are heavier than bills 니까 동전이 뭐 지폐보다 종이돈보다 더 무겁다라는 얘기고요. Okay, 그러면 coins are lighter than bills 는 같은 뜻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동전이 어떻답니까? 더 가볍대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bills are as heavy as coins 는 답이 될 수 없는 이유가 해석하면 지폐가 동전만큼 무겁다. 둘의 무게가 비슷하다는 얘기죠. 지금 coins are not as heavy as bills 는 동전들은 어떻지가 않다. 만큼이나 무겁지가 않다. 동전은 만큼 안 무거워. 뭐만큼? 지폐만큼은 같은 표현이 뭐가 될 수 이 문장의 같은 표현은 수빈아 한번 해줘야지. 는 해야 되겠죠. 우리 수업할 때 했으니까. 코인 coins are heavier than bills. 내가 너한테 이제 영어적으로 네가 성장을 하려 그러면 넌 수학 공식 푸는 거 같아. 자, 이거 해석을 다 써봐. 한글로 다 써봐. 한글로 요거 해석 다 쓰고 요거 해석도 써봐. 한글로 써 지금. Coins are as heavy coins are not as heavy as bills. 나도 쓸게. 동전은 지폐만큼 무겁지 않다. Coins are not as heavy as bills. 코인즈 are not so heavy as bills 하고 같죠. 이 경우에 not이 있으니까 수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뜻은 이 문장의 해석은 동전은 지폐만큼 무겁지 않다야. 그러면 코인즈 are heavier than bills의 뜻을 네가 썼는 뜻 뭐야? 뭐 동전이 어떻다? 코인이 동전인데요? 지폐보다 더 무겁다. 그러면 동전은 지폐만큼 무겁지 않다. 동전이 지폐보다 더 무겁다. 이 같은 말이지. 어? 이게 어떻게 같은 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 어? 수학 공식 푸냐? 어? 동전이 지폐만큼 무겁지 않다라는 얘기는 내가 이거 수업할 때도 계속 얘기했어. 어? 자, 지금 원급 비교인데 원급 비교에 not이 들어가 있으면 비교급 비교로 할 수 있다 그랬어. 어? 근데 동전이 지폐만큼 무겁지 않다는 얘기는 이 말이 틀린 말이지만 하고 있는 소리는 뭐가 더 무겁다는 얘기야? 지폐가 더 무겁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어? 그러면 같은 표현은 뭐가 돼야 돼? Bills are heavier than coins잖아. 어? 안 했냐? 한글을 자꾸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자, 잘 봐봐. 나는 너만큼 키가 크지 않다 라는 말에 똑같은 말이 뭐니? 하고 너로 똑같은 말 해봐. 이게 다 똑같은 말이야. 한글이야, 한글. 어? 왜 독해력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한글, 국어 몇 점 맞았어? 97점. 97점 잘하네. 국어 못한다 그러면 안 되겠네. 걱정된다. 응? 학교 성적하고 국어를 잘하는 건 큰 관계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동전이 지폐보다 더 무겁다는 올바른 얘기를 했고요. 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전이 지폐만큼 무겁진 않아. 지폐가 더 무거워. 자, 선배야 잘 안 되면 여기다가 뭔 말을 자꾸 붙여봐. 어? 동전은 지폐만큼 무겁진 않아. 지폐가 더 무거워. 어, 이 말 속에 숨어있는 우리말을 자꾸 생각하시라고요. 자, 내가 이런 얘기했어. 비교라는 표현이 문법 속에 여러분들 교과서 속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이게 나오면 뭐 하는 능력이 꼭 필요하다? 독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꼭 필요하다 하다 해서 그냥 무슨 문법 수학 규칙처럼 이렇게 해서는 이제 안 되기 시작한다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bills are as light as coins. 의 뜻은 지폐는 동전만큼 가볍다. 둘의 무게가 비슷하게 가볍다라고 얘기하니까 같은 얘기를 할 리가 없고요. bills are not as heavy as coins는 지폐는 동전만큼 무겁진 않아 라고 하고 있죠. 지폐는 동전만큼 무겁지 않다란 말은 지폐가, 자 뒤에 이 갈로 안에 있는 말 넣어봐. 지폐가 동전만큼 무겁지는 않다. 지폐가 더 가볍다. 동전이 더 무겁다. 어? 써. 해석 써. 지폐는 동전만큼 더란 말이 어디 있냐? 지폐는 동전만큼 무겁진 않아. 지폐가 더 가벼워. 동전이 더 무거워. 지폐는 동전만큼 무겁진 않아. 지폐가 더 가벼워. 동전이 더 무거워. 됐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죠. 됐습니까? 지폐가 만큼 무겁진 않아. 지폐가 그만큼 무겁진 않지. 동전만큼 무겁진 않지. 동전이 훨씬 더 무겁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같은 뜻인 것들 살펴봤고요. 뭐 이상한 거 있나요? 아니요. 네, 계속해서 18번.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관로 안의 말을 이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Your score is higher than mine in the math test. 그래서 누가 더? 너의 성적이 더 높다. 그렇죠. 나의 성적보다. 어느 시험에 있어서? 수학 시험에 있어서. 됐습니까? 그러면 너의 성적이 나의 성적보다 수학시험에서 더 높다는 얘기는 내 성적은 더 낫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my score is lower than yours in the math test.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high의 반대말이 low라는 거 알고 있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가지고 원급 비교로 원급 비교로 똑같은 말을 만들어 보세요. 원급 비교로. 저거요? 뭐, 예, 적어 보세요. 원급 비교로 똑같은 표현이 뭔지. 뭐 수학 시험에 있어서란 말은 빼버려도 상관없겠습니다. 우리말로 어쩌다 보면 만큼이란 말을 넣어야 돼. 만큼. 그리고 여기는 혹시 low를 여기다가 low란 말을 쓰진 않았죠? 어? 아니 여기 이 표현을 할 때 반드시 뭘 써라? low 말고 high를 써서 표현해 주세요. high. 자, 그럼 우리말로 접근해 볼까요? 땡땡땡은 뭐뭐만큼 높지 않다.
하고 그 다음에 뭐뭐뭐뭐가 오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너의 성적이 나의 것보다 더 높으면, 아이고 톨지가 뭐야 도대체. 그러면 뭐는 뭐만큼, 누가 만큼 높지 않은 거야? 그렇죠. 큰 높진 않다. 역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돼. 그럼 my score is not as high as yours. 됐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한 대로 됐나요? 됐습니까? My score is not as not so high as yours. 이게 다 똑같은 내용이다. 됐습니까? 자, 비교 표현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익힘 학습이 필요하고요. 그건 국어적인 능력이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The tower is twice taller than the Eiffel Tower in Paris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 더? 그 탑이 두 배 더 높다. 뭐보다? 에펠탑보다 어디에 있는? 파리에 있는. 파리에서가 아니고 파리에 있는 그 탑은 파리에 있는 에펠탑보다 두 배만큼 높다. 이거 뻔하죠? 제목이 뭐니까? 비교, 아 미안 그렇죠. 배수사 표현이죠. 배수사 비교죠. 그럼 배수사 비교가 1번 버전이 있고 2번 버전이 있는데 한 번은 톨러라는 비교급 썼으니까 똑같은 표현은 The tower is twice 써야죠. Twice as tall as the Eiffel Tower in Paris. 배수사 비교급 비교는 배수사 원급 비교랑 같다. 두 배 더 높다. 두 배만큼 높다. 두 배 더 높다나 두 배만큼 높다나 결국 똑같은 얘기하는 거다. 됐습니까? 그러면 에펠탑은 그 탑에 그 탑이 에펠탑보다 두 배만큼 높으니까 그 에펠탑은 그 탑에 비해서 몇 배 높은 거죠? 그 에펠탑은 그 탑에 비했을 때 몇 배 높은 거죠? 2분의 1배 높은 거죠. 2분의 1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더라? 원 그렇지 원 세컨드죠. 됐습니까? 2분의 1이 뭐라고요? 원 세컨드. 그래서 분자죠. 분자는 원 투 쓰리로 표현하고 분모는 그렇죠 세컨드 서드 포스트 이런 걸로 표현한다 했습니다. 예 근데 우리만 분모 먼저 얘기하지 영어에서는 분자부터 얘기해요. 이렇게 그냥 써요. 이렇게 one second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만 2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는 one second 순서대로 갑니다. 그냥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말을 영작한 것이 어색한 칼디라랍니다. 누가? 그렇죠. 여기다가 하나 써주면 되겠죠. 운동들 중 하나다. 그럼 만약에 틀렸으면 발음 고쳐서 읽어주세요. Basketball is one of the most popular sports. 됐습니까?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이상 없고요. 그 다음에 네 가방의 구멍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한 다음에 옆에다가 그림은 요런 거 그림 되겠죠. 됐습니까? 제목은 비교급 and 비교급이죠. 그러면 만약에 어디 틀렸으면 발음에 고쳐서 읽어주세요. The hole in your bag is getting bigger and bigger. Growing, turning, becoming 아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민수는 유미랑 비교했을 때 무엇을 3배 더 많은 사과를 샀다 이렇게 되겠죠. 3배 더 많은 사과를 샀다. 여기에 더 란 말이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제목은 배수사 비교인데 둘 중에 뭐 썼다? 비교급을 썼죠. 그래서 어디 틀렸으면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세요. Means about 3 times more apples than Yumi. 됐습니까? 그래서 3 times more apples than 대신 쓸 수 있는 게 3 times 좀 이따 해주세요. More apples than 대신 쓸 수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Means about 3 times more apples than Yumi.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할수록 시험이 더 쉬워질 것이다 해놓고 제목은 더비더비죠.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어디 틀린 데 있으면 가장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세요. The harder you study, the easier the exam will be. 그리고 the easier라고 읽어야 되겠죠. Okay, easier, easier, easier. The exam will be. 오 좋네. The easier. The exam will be. 됐습니까? 예, okay, 그럼 여기 좀 이따가 는 해주시고요. 됐습니까? The harder you study, the easier the exam will be. 그 다음에 그에게 가능한 빨리 전화해달라고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은 Could you ask him to call me as soon as possible? 해놓고 어디다 밑줄 꺼놓고 그렇죠, possible에다 밑줄 쳐놓고 여기 could 쳐다봤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하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could 쳐다보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됐습니까? 여기에 could you ask는 이게 can의 과거로 쓰인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뭐하고 있다? 요청. 요청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과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럼 possible 바꿔 쓸 수 있는 거 좀 이따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구조는 ask A to do죠. A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청하다. Could you ask him? 그에게 요청해 줄 수 있나요? 자, 그래서 지민아 이번에 유미 bought 아 민수 bought three times more apples than 유미는 같은 표현이 민수 bought 고민 중이시고요. 이거 승빈이가 해볼래 이거? Miss bought three times. 아직 고민 중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possible로 가볼까? Possible. 그래서 possible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Can. You can. 이렇게? 승빈이는 you can에 동의해? 네. 이렇게 동의하고 지민이는? 아 지인이는? 응. can? 어? he can? he can일 것 같다? 그 다음에 지민이는 more apples than Yumi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해? 응. 오케이,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해보면 국어적인 감각의 차이야. 국어적인 감각의 차이. 이것도 당연히 뭐야? He can인지 어떻게 you can이냐. 그래, 안 그래? 지금 상황 봐봐. 상대방한테 내가 얘기하고 있어. Could you ask him? 그 사람한테 좀 요청해, 말해, 요청 좀 해줄 수 있겠냐고. 뭐 해달라고? To call me. 나한테 전화해달라고. 그럼 가능한 빨리라 그랬어. 그러면 누가 전화를 해야 돼? 그럼 당연히 as soon as he can이지 어떻게 you can입니까? 어? 국어적인 감각이라니까. 그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나한테 전화해달라고 네가 그 사람한테 요청해줄 수 있겠냐 이거잖아요. 여기 you 있다고 그냥 영어 you입니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여기서 내가 뭘 보느냐. 얘 뭘가 어? 뭐의 비교급일 수도 있고 뭐의 비교급일 수 있다는 거 내가 왜 자꾸 얘기해? Man이나 much의 비교급이죠. 근데 여기 뒤에 apples 왔으면 자동으로 아 얘는 many로 바뀌겠구나. 원급이라며. 그러면 as many apples as로 가주면 될 거 아니에요. as much가 될 일은 없잖아.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고 해줘야지 승빈아. The harder you study, the easier, the easier the exam will be. 는 같은 표현. If you study harder, if you study harder, the exam will be easier. 그렇죠. The exam will be easier. 더 쉬워질 것이다. If you study harder, 만약 네가 더 열심히 공부하다면, the exam will be easier. 그 시험은 더 쉬워질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고요.
그 다음 이제 소수형으로 넘어갑니다. 보기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관로 안의 말을 이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오케이.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거의 비교라는 파트를 끝을 내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가 뭐 외워야 할 지식의 양이 관계대명사라는 문법 파트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훨씬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죠? 그쵸? 뭐 관계대명사 하면 막 그 뭐 관계대명사하고 비교급은 차이가 뭐냐면요, 관계대명사는 별거 아닌 문법인데 쓸데없는 규칙이 엄청나게 많은 거였어. 그냥 누가 다를 누가 뭐뭐 하는, 내가 봤었다를 내가 봤던 만들어서 내가 봤던 영화 이런 거 만드는 거였어. 원리는 되게 간단해. 근데 거기에 규칙이 어떨 때는 후고 후미고 대시고 위치고 어? 어떨 때 생략할 수 있고 없고 뭐 이런 것들, 이 때문에 복잡한 문법이었고, 비교는 거꾸로 규칙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뭐 해봐야 뭐 차가운, 더 차가운, 가장 차가운 이런 것도 외우고, 그쵸? 그러면 더 차가운이니까 뒤에는 뭐만큼 더 차가운이야, 뭐보다 더 차가운이야, 뭐보다 더 차가운이겠고, 그 다음에 가장 차가운 했으면 뭐뭐들 중에서 가장 차가운 하거나 어디에서 가장 차가운 이런 게 되겠죠, 그쵸? 그런 거였는데 문제는 뭐냐, 얘는 거꾸로 해석이 되게 다양하게 될 수 있다면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응? 나는 너만큼 키가 크지나 난 네가 더 커 이런 거 됐습니까? 이런 거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되는 문법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보기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관로 안의 말을 이용한, 여러분들이 언젠가 지금 이제 똑같은 문법을 몇 번씩 합니까? 중1 때, 중2 때, 중3 때, 그렇죠? 총 세 번을 하죠. 거기에 조금씩 살이 붙죠. 그렇죠? 조금씩 살이 붙죠. 이 비교라는 표현도 다시 중3 때 또 하게 될 거야. 됐습니까? 그때는 뭔가 살이 더 붙겠죠, 지금보다는. 지금 걸 알고 있어야 다음 걸 알 수 있고,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비교 표현을 또 만났을 때는 아, 내가 좀 해석하는 능력이 그때 됐을 때는 지금보다 더 성장되어 있어야 되겠구나. 어? 해석하는 건 구경만 하지 말고요. 시험 칠 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버릇이야. 이 시험을 치고 있을 때도 보면 해석을 하는 친구랑 그냥 보고, 학습지 많이 한 애들의 특징이 뭐야? 학습지 많이 한 애들은 요령만 피워요, 요령만. 학습지 공부한 애들은 요령만 피웁니다. 무슨 수학 공부하듯이 영어를 공부합니다. 해석할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이러니까, 아, 요거 답이 요거다. 막 이럽니다. 내가 얘기하는 건 제발 해석 좀 해.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추측이라도 좀 하시고요. 말 배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영어라는 단어. 자, 보기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빈칸에 맞는 말이야. 민수 is a baby, 진아 is a child, and I'm a teenager. 다음 보니까, 뭐, 민수 baby, 진아 child, I'm teenager 했으니까 이거 뭘 비교하고 있는 거야, 이거? 그쵸, 나이 비교하고 있는 거고. 그쵸? 그러면 제일 어린 게 민수고, 그 다음에 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제일 나이가 많은 모양이야. 내 10대다. 나는 최소 몇 세 이상이야? 그렇죠. 13살 이상이고. 그렇죠. 티네이저가 되려면 최소한 몇 살부터, 몇 살부터 몇 살을 티네이저라 그래? 10대 아니에요. 13부터 19세를 티네이저라 그러죠. 뭘 보고 티네이저라 그러냐면 숫자에 뭐가 붙어야지 티네이저라 그래? 틴이 붙어야 돼. 10, 10, 10, 11, 11, 12, 12, 12, 13, 13. 그래서 10대면 13세부터 19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10살부터 19살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사춘기를 지난 나이에 10대, 20살이 되기 전까지를 보고 티네이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10살이라 그럴 줄 알고 내가 얘기하는 거지, 그럼. 13살부터야. 나는 최소한 13살 이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진아의 나이랑 민수의 나이. 그렇죠. 진아의 나이랑 민수의 나이인데, 그러면 얘 완성시키면, 진아 is older than 민수 하면 되겠네. 간단하게. 그렇죠. 그 다음에, 나랑 진아니까 내가 나이 제일 많으니까 I am older than 진아. 똑같은 게 계속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of the three people 이란 말이 나왔어. of the three people. of 복수 명사죠. 그러면 여기에 뭐뭐들 중에서니까 I am the oldest. 내가 나이 제일 많아. 내가 제일 늙었어. 그 다음에 민수 is younger than I am 이겠죠. 민수 is, 민수가 더 어리다. 민수 is younger than I am. 원래 원칙은 이거 쓰는 게 맞는데요. 여기 대신에 뭘 쓰기도 한다? me를 쓰기도 한단 말이죠. 민수 is younger than me. 그 다음에 of the three 나왔고 민수 is the youngest of the three. 민수가 가장 어리다. 세 명 중에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자기 거 돌려받았을 때 잘못 매긴 거 있으면 매긴 사람한테 딱 갑대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관로 안에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그러면 이런 문제 유형은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건지 끊어읽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뭐 I traveled가 일단 보이고 as 보이고 I can 있고 often 있어. 그럼 I traveled 일단 뜻은 나는 여행했다. 그쵸? 그리고 뒤에 남아있는 거 우리말로 쓰면 네, 저 내가 가능한 자주. 됐습니까? 내가 가능한 자주. 그럼 그걸 완성시키면 I traveled as often as I can. 됐습니까? 눈치챘네. 됐습니까? 아이, 좀 그냥 속여 넘어가려고 했더니 as often as I can 하는 순간 누가 성질을 부럽네. 트래블드가 성질 벌떡내면서 쿠드로 되돌아오면 되겠죠. 맞습니까? I could를 possible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아시고요. I travel as often as possible. 난 가능한 자주 여행을 다녔다.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be is 어쩌고 저쩌고 했어. 그러면 뭐 여기 약간 뻔하게 보이는 of, one, the, 뭐 busy 있고 insect 있어. 그러면 이게 완성되면 벌은 가장 바쁜 곤충 둘 중 하나다. 됐습니까? 그러면 be is one of the 그쵸 최상급 해줘야죠. busiest insect in the world 이런 말 생략했죠. 됐습니까? He's one of the biggest insect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관로 안에 지시대로 문장을 완성해라. 그래서 Angel Falls는 어디서? 뭐다? 가장 높은 폭포다. 그렇죠? 이제 1, 2, 3이 있고 4까지 가주면 되겠죠 우리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ngel Falls is the highest in the world 하면 되겠죠. is the highest falls 라고 써도 되고 그냥 highest만 해도 되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칠레에 있겠죠 뭐. 됐습니까? 칠레가 이런 거 많이 갖고 있어. 됐습니까? 칠레 뭐 가장 높은 폭포 뭐 이런 거 많아요. Angel Falls is the highest in the world. 오케이. Angel이 이렇게 써 있네?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Falls 안만 길어봤자 day다 하면 틀리죠. 무슨 명사라서? 고유명사라서 단수 취급. 됐습니까? 오케이. Romeo and Juliet은 책 제목이면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거 똑같은 원리.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Angel Falls가 제일 뒤에 있어. 그 다음 문제도 Angel Falls가 제일 뒤에 있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Angel Falls가 앞에 있어. 네 번째는 Angel Falls가 앞에 있고 뭐 사용이겠어? 비교급 사용이겠죠.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Angel Falls 2번 No other falls in the world is as high as Angel Falls 하면 되겠죠. No other falls in the world is. 오케이, 여기에 no other falls s 붙었다고 여기에 r 오면 안 됩니다. No other falls. 잠깐만. 그렇죠. No other fall입니다. 미안. No other fall in the world is as high as Angel Falls.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선생님 왜 no other fall입니까? 여기에 fall은 내가 소문자로 썼죠?
그럼 fall이 떨어지다라는 뜻 이외에 무슨 뜻도 있는 단수 명사야? 또 폭포라는 뜻도 있는 단수 명사야. 예, 세일 수 있고요. 됐습니까? 여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No other fall in the world is as high as Angel Falls. 이건 고유 명사인데 s를 붙여 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는 폭포라는 단수 명사가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똑같은 거 비슷한 거 쓰면 되겠네요. No other fall in the world is higher than Angel Fall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Angel Falls로 시작하면 되겠죠. Angel 미안 잠깐 대문자 대문자 Falls is higher than any other fall이야 falls야 그렇죠 any other fall in the world로 가주면 되겠죠. Angel Falls is higher than any other fall in the world. 그 어떤 다른 더 높다 비교 끝에 any other 단수 명사 됐습니까? 뭐 이건 안 돼요 뭐 이런 거 없어? 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The chair is not as comfortable as the sofa. 됐습니까? 그러면 그 의자가 만큼이나 편안하지는 않다. 뭐만큼? 그 소파만큼 그 소파가 편안하다를 했네요. 그러면 the sofa is more comfortable than the chair. 또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not이 들어가 있는 원급 비교는 비교급 비교로 바꿨을 수 있다. 됐습니까? 근데 똑같은 표현을 더 체어로 시작하고 싶어. 똑같은 표현을 더 체어로 시작하고 싶으면 더 chair is less comfortable than the chair. 이걸 보고 무슨 비교라고 했는데? 그렇죠. 열등 비교라고 했죠. 열등 비교. 덜 편하다. 됐습니까? 열등 비교는 less 뒤에 단수 명사. less comfortable than the sofa. The chair is not as comfortable as the sofa. 의자가 소파만큼 편하진 않아. 소파가 더 편해. The sofa is more comfortable than the chair. The chair is less comfortable. 의자가 덜 편해 than the sofa. 소파보다. 그 다음에 this snake is half as long as that one 해놓고 관로하고 뭐라고 쓸래? half의 뜻이 뭐예요? 반. 반 그쵸? 반 하면 머릿속에 뭔가 떠오르죠? 그쵸? 그쵸 그거 떠오르잖아 이렇게 생긴 거 됐습니까? 그래서 관로하고 뭐다 이거? 배수사 비교죠 이거 배수사 비교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해석하면 이 뱀이 절반만큼 길다. 저 뱀, 이 뱀하고 저 뱀하고 비교했는데 이 뱀이 길어? 저 뱀이 길어? 저 뱀이 몇 배 더 길어? 두 배 더 길다. 이 뱀이 절반만큼 길다라는 얘기는 저 뱀이 두 배 더 길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that snake is half 그렇죠. longer than this one. 어, 잠깐만. 에이, 바꿔놨네. 바꿔놨잖아. 여기 this가 있었는데, 여기 this로 바뀌었잖아. 어? 바뀌었잖아. 그래. That snake is twice 하고 선택지는 두 가지죠. twice longer than this one도 되고, twice as long as this one. 이 두 가지가 되겠죠. 이 뱀이 저 뱀의 절반만큼 길다라는 얘기는 저 뱀이 이 뱀의 두 배 더 길다, 두 배만큼 길다.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이건 안 돼요. 없습니까? 없어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라 라는 것은 무슨 문제인지 먼저 보라 했죠. 그래서 A의 우리말 가능한 음식을 조용히 먹어라 라고 무슨 문 하고 있죠. 그래서 가능한 이건 뭐 그거죠. 그렇죠. 가능한 한 빨리 할 때 또 그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B에서 뭔가 틀렸으니까 발음이 그러니까 B는 뭐 발음이 고쳐서 읽으면 되겠죠. 오케이 보겠습니다. Here are 하니까 당연히 뒤에는 무슨 명사? 복수명사죠. 됐습니까? 자 이거 매너에 대한 얘기 좀 해놔야 되겠네. 자 매너라는 단어는 되게 특이한데요. 오케이 매너는 방법이란 뜻이야. 매너는 방법이란 뜻이라고. 근데 manners가 되면 예의란 뜻도 되고 방법들이란 뜻도 돼.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mean이란 단어가 있죠. mean 그렇죠. mean 이 means가 되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수단이란 뜻이 돼. 수단 됐습니까? 뭔가 S를 붙였는데 새로운 뜻이 생기는 애들 이 단어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매너가 그런 녀석이죠. 매너가 매너는 매너 단수일 때는 방법인데요. manners 하면 방법들이란 뜻일 수도 있지만 예의란 뜻으로서 같은 말은 etiquette과 같은 뜻이죠. 됐습니까? etiquette, manners 같은 뜻이야. 됐습니까? 이게 프랑스어라서 생긴 게 되게 이상하게 생겼죠? 자 그렇구요. 그러니까 여기에 매너즈가 왔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요거 얘기하겠죠. 요거 얘기하고 됐습니까? Here are the table manners for us to follow. 오케이 가능한 음식을 조용히 먹어라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풀어볼까요? 그래서 eat your food as quiet. 틀릴까 quiet일까? 과이어트 아니면 과이어트 뭐 의견이 분분해요. 과이어트 과이어트리 as possible 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도 as 과이어트 아니면 과이어트리 you 아 as 써주면 as you can 명령문이니까 현재 시제로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과이어트인지 과이어트리인지 한번 보자. 그쵸? 뭘까요? 당연히 과이어트리지. 왜? 어떤 먹는 거야? 어찌 먹는 거야? 당연히 형용사 올 자리야? 부사 올 자리야? 됐습니까? 무슨 quiet겠냐? quietly지. 됐습니까? Eat your food as quietly as possible. Eat your food as quietly as you can.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한 어찌 먹어라? 조용하게 먹어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 not put too much food in your mouth at a time. 이 at a time이 뭔 뜻일 것 같아요? 자 이게 특이한 거 보면 이게 time 앞에 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time이 무슨 뜻이길래 앞에 어가 붙었겠냐 이런 센스가 딱딱 있어야죠. 그래 여기에 time 앞에 어가 있다는 얘기는 time은 시간이 아니란 뜻이고 번 횟수고 그러면 at a time은 방금 얘기했듯이 무슨 뜻이다? 한 번에 됐습니까? 한 시간에 이러지 마시고요 제발.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do not put too much food in your mouth at a time의 뜻은 너무 많은 음식을 한 번에 입속에 넣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 not talk with food in your mouth의 뜻은 뭐 하지 마라? 토크하지 마라. 어찌 음식이 있는 채로 어디에? 입속에. 입속에 음식 넣어놓고 말하지 마라. 됐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근데 이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뭐 우리 밥 먹는 시간이나 그 해야지. 그래도 뭐 그나마 가족들이 모이는데 얘기도 좀 해야지. 그치? 됐습니까? 다만 뭐 입속에 음식이 있을 땐 얘기하지 말고요. 됐습니까? 안 그러면 가족 간의 대화가 너무 없을 것 같아. 밥 먹으면서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으면서 얘기 많이 합니까? 다 따로따로 먹습니까? 안 됐네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가만 보니까 뭡니까? 테이블 매너즈가 뭘 것 같아? 식사
그렇죠. 식사의 예절인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however가 또 써요. however. 그러나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진짜 얘기는 이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However, long ago, it was good manners to make a lot of noise while eating. 그래서 그러나 언제? 오래전에. 뭐하는 이실 것 같아? 그렇죠. 가주어죠. 그럼 진짜 주어 어딨어? To make a lot of noise while eating. 그래서 뭐였다? 좋은 예절이었다. 뭐 하는 것이 많은 소리를 내는 거. 뭐 하는 동안 식사 먹는 동안 시끄럽게 하는 게 오히려 good manners였던 때가 long ago에 있었다. 옛날엔 있었다. 한때는 식사하는 동안 시끄럽게 하는 게 예의가 바른 행동일 때가 있었다. 그 다음에 louder they made noises, the most tasty food the meal was. 뭔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이거. 그렇죠. 더 시끄럽게 소리를 낼수록 음식이 더 맛있다라는 의미였다 이런 거겠죠. 더 시끄럽게 먹을수록 아 맛있다. 그렇죠. 이 음식 참 좋다. 그래서 관로하고 뭐라고 쓸래? 그렇죠. 더비더비죠 이거. 더비더비. 됐습니까? 더를 한글로 써버렸네. 더 비를 또 영어로 쓰고 있네. 더비더비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건 뭐 바르게 고쳐주면 뭐 일단 더 시끄럽게 그들이 소리를 낼수록 이란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렇죠. The louder they made noises. 일단 더 louder 하고 자르고 주어 동사 they made noises 하고 심표하고 그 다음엔 뭐 쓰면 될까? 더 more 그렇죠. The more tasty the meal was. The louder they made noises, the more tasty the meal was. 전부 언제 있었던 일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그렇습니까? 옛날 예절이니까 과거시에. The louder they made noises, the more tasty the meal was. This was a way of letting the cook know how much they liked the food.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가 보이냐면 기본 구조를 돌리면 let A do가 보이죠? Let A do. 그렇죠? 오케이. 5-3-B Let it go. 무슨 동사? 사역 동사 make have let 2학년 하이라이트 수동태 5형식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뭐 let a 동사 원형이 어떤 얘기야? a가 뭐뭐 하도록 내버려 두다 또는 a가 뭐뭐 하도록 해주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cook은 당연히 요리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요리사라는 뜻이죠 당연히. 그러면 자 let the cook know를 해석해볼까? let the cook know 누가 뭐 하도록 해준다? 알도록 해준다. 근데 ing 붙였는데 둘 중에 뭘까요? 것이죠. 것. 요리사가 알도록 해주는 방법이었다. 이것이 바로 요리사가 알도록 해주는 방법이었다. This was a way of letting the cook know. 됐습니까? 이것이 그러면 this에 대한 얘기 해볼까? 뭐 이것 이러지 마세요. 누가 이것인지 몰라서 묻겠어요? 그렇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끄럽게 소리를 낼수록 먹는 것이 방법이었다. 뭐의 방법? 알도록 해주는. 요리사가 알도록. 오케이. 뭘 알도록 해주는 거? 얼마나 많이 그들이 마음에 들어 했었는지를. 그렇죠. 음식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를 알도록 해주는. 그러니까 요리사가 사람 음식 밖으로 내놓고 이제 이렇게 소리를 듣는 거죠. 애들이 조용하게 먹어. 더럽게 맛없네 이런 뜻이란 말이죠. 막 시끄럽게 하하하 말고 먹어. 맛있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전체 글의 내용은 식탁 예절의 변화에 대한 얘기거죠. 지금 예절은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 얘기하는 건 그렇죠. 가능한 조용히 먹어라. 그렇습니까? 두 번째는
그렇죠. 입안에 한 번에 너무 많이 음식 넣지 마라. 세 번째, 입에 음식이 있는 채로 말하지 말아라.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뭐가 가능한 조용히 먹어라 라는 것이 옛날엔 아닐 때도 있었다 라고 밑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시끄럽게 먹을수록 더 음식이 맛있다는 의미였다 라는 거. 그렇습니까? 자, 그럼 우리 하기로 했는 거 여기 포러스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Here are the table manners for us to follow. 우리를 위한. 그러면 to follow는 셋 중에 일단 뭐야? 명사야, 형용사야, 부사야? Here are the table manners for us to follow. 이 해석이 뭘까? 여기에 식사의 예절이 있다. 우리들을 위한 to follow. 뭐겠어요, to follow는? to follow는 셋 중 뭐겠어? 당연히 따르기 위하여가 아니고 따르기 위한이라며.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한 방법, 뭐뭐 하기 위한, 따르기 위한, 따라야 할 예절. 됐습니까? 이거 뭔지 모르겠냐, 이거? 그래. 그럼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투 부정사 앞에 플러스가 있는데 이게 뭔지 아직도 또 한참 헤매니까? 그럼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는 어떻게 해석해란 말이야? 우리가 따라야 할. 누가 뭐뭐 해야 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그게 우리들을 위하여가 아니고요. 네. To follow를 누가 한단 말이야? 우리가 한다고. 그래서 here are some, here are the table manners. 여기에 식탁 예절들이 있다. 누가 뭐 해야 할? 우리가 따라야 할. 은는 이가 무슨 격조사? 주격조사. 그래서 예를 보고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다고요. 네. 됐습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그래서 don't 뭐, eat food as quietly as possible. Do not put too much in your mouth at a time. 여기에 어가 있기 때문에 at a time이 뭔 뜻이라고? 한 번에. 한 번에. 됐습니까? Do not talk with your food in your mouth, however long ago. To make a lot of noise while eating was good manners.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여기에 while 뒤에 뭐가 생겼을까? While you eating. 쳐다봤어요? While eating. 됐습니까? While you were eating. 뭘 맞춰줘야지. 접속사 나왔다. 아, 주어 동사인데. 아, 동사 써야 되네. 아, 조심하자. 그쵸.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어떤 패턴이 보이기 시작해야지. 됐습니까? 그냥 막 R 써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면 되겠어요? The louder they made noises, the more tasty the meal was. 여기 of letting this 대신에 뭘 쓸 수 있는지 알아? Of letting this 대신에 요 형태 말고 다른 형태도 되는데? 그렇죠. 투 부정사의 무슨 용법? A way to let. 됐습니까? let 하기 위한 방법. 됐습니까? 여기에 way 대신에 뭘 쓸 수 있죠? This was a m으로 시작한다는데? 오오 거의 고등학교 수준인데? means 돼. 어 means 가게. 어 그렇지. 오 그리고 또 manners. 아 눈치 빠른데. 그렇죠? 자 means 좀 특이하지 않냐 이거? S 붙였는데, 어야, 이 means가 그래서 특이해. 마치 복수 같은데 단수 취급해도 돼요. 어, means가 돼. 하지만, 어, manners는 안 되고, 어, manner야. a way of, a means of, a way, a manner of. 방금 방법 3종 세트 가르쳐 드렸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다 했나요, 그러면? 그렇구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예노에 다 안에 이름 그렇게 좋아하는데
소수형 파트에서 이거 안 돼요 하세요. 얘는 왜